오랫동안 부진했던 반도체 수출이 회복되고 있고 대중국 무역 수지 적자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 경제가 정부의 전망대로 하반기에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기 회복의 온기가 아직 소상공인에게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터널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기도 전에 고금리라는 어려운 경영 환경에 직면해 부채 부담은 늘고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영 여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소상공인,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우리 당과 정부는 어제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코로나 당시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7만 소상공인들이 약 8천억 원에 달하는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당은 고금리 장기화가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한 대책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 측에 요청했습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하고 소상공인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 출발 기금의 지원 대상도 대폭 늘려주시기를 정부 측에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